지난 13일부터 인문캠퍼스 제48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 대학 학우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지법인이 직면해 있는 사회 비리, 재정 악화, 파산 신청 외에도 행정 처분으로 인한 정원 감축, 회생 계획과 더불어 교직원 및 교수진의 임금 체불, 어반 캠퍼스 공사 비용 미지급 등 다양한 학교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학우들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참여 방법에 따라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행동해라 명지, 카드뉴스를 공유하거나 각자 파일로 대자보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스타그램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우들의 생각이 담긴 대자보는 이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며 파일로 작성한 대자보를 자필로 작성할 시에는 자발적인 교내 부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학우들은 자필로 작성한 대자보를 교내 엘리베이터, 벽, 기둥 등에 부착하여 그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진실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 진리, 봉사를 이념으로 삼는 대학이라면 학우들이 제시한 학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진정 믿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믿음의 대학이라면 학우들의 간절한 외침에 외면하지 않고 하루빨리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MBS 뉴스 공세현입니다.